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도 역시 C펩타이드에 관한 것입니다. 즉, 췌장의 베타세포가 재생이 된다. 제가 지금 연속해서 세 번의 시리즈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C펩타이드와 도대체 무엇인데 췌장의 베타세포가 재생이 된다고 하느냐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췌장의 베타세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재생이라는 게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을 부검하지 않고서는 알수 있는 게 혈액검사에서 바로 C펩타이드 측정과 인슐린 분비량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췌장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었다. 주사와 약을 다 떼었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60 중반에 마른 당뇨입니다. 60 중반에 마른 당뇨인데 C펩타이드가 어떻게? 재재상승. 물론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죠. 재재상승은 없어요. 재상승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상승했다가 또 다시 상승한다. 그 개념,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지금 이제 DND를 드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당뇨병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당뇨약도 뭐 기본 하루에 두 번, 인슐린 주사도 뭐 3, 40 단위가 아니라 그 이상 60, 70, 80, 100, 140 단위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DND를 시작하면 매우 샤프하게 떨어집니다. 인슐린 주사가 그냥 뭐한달 만에 50% 이상이 떨어지지요. 당뇨약 정도는 한두 달이면 거의 다 떼가지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세요? 아, 이제 나다 나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 내가 이대로 하면 이제 되겠네. 아, 나 이제 DND 안 먹어도 되겠네. 라고 몇 개월 만에 중단하시는 분들이 꽤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당뇨약도 떼고도 혈당이 공복이 잘 나오네? 식후 혈당도 잘 나오네? 내가 이제 운동 조금만 하면 돼. 또는 주사를 내가 한 4, 50단위를 맞았는데, 또는 5, 60단위를 맞았는데, 거의 뭐 저혈당이 나올 정도가 되어서 주사를 한 10단위밖에 맞지 않는다. 5, 60단위가 10단위밖에 맞지 않으니까, 아, 이제, 나 혼자 할수 있겠어? 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D&D에서 멀어집니다. 저하고 말도 없이 다 떠나셨죠?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또 상당수는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면 다시 나빠져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당뇨라고 하는 게 생활의 습관병인데, 이 생활의 습관이 완벽히 바뀌지 않고, 내 몸을 조절하는 췌장의 기능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DND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췌장의 베타세포는 다시 또 나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허탈해야 하고, 아, 더 이상 방법이 없겠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DND를 다시 찾아오십시오. DND를 다시 찾아오시면 다시 악화되었던 그 수치도 다시 또 좋아진다는 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분은 60 중반입니다. 마른 당뇨였고, 사시는 곳은 부산입니다. 제가 이분의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당뇨인데 우리가 1형 당뇨, 1.5형 당뇨, 2형 당뇨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전형적인 1.5형 당뇨, 즉 영어로는 라다, LADA, 라다 타입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은 그전에 약한 10년 되셨었고, 10년이 되었는데 C펩타이드가 0.84였어요. 자, 여러분들 C펩타이드의 정의를 아시죠? 이게 0.84가 되면 이미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많이
악화되었다, 저하되었다,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다 정도는 이제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이제 이미 C펩타이드 기능이 이분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C펩타이드의 수치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이분은 인슐린 분비량이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낮았죠. 이러면서 당화혈색소는 7.3으로 가고 있었고 10년이나 되면서 그래도 당뇨관리를 잘 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에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2021년 11월 26일.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년 6월 7일, 그러니까 약 한 6개월이 안 됐죠. 5개월 정도 D&D를 드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인슐린의 분비량이 확 늘었어요. 아까 지금 인슐린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1.7이었는데 11로 늘었어요. 인슐린 분비량이 늘었는데, 물론 또 인슐린 분비량이 너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형 당뇨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분의 가장 중요한 거, 2형 당뇨들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5개월 만에 그 C펩타이드, 우리가 갱제인신 강조하는 C펩타이드,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C펩타이드가 4.44가 되었어요. 4.44. 그러니까 0.84에서 4.44가 되었으니 췌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이죠. 0.84에서 4.44는 벌써 몇 배입니까? 거의 5배. 5배 이상으로 췌장의 기능이 훅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목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췌장의 기능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2형 당뇨가 되었으면 이제 그 2형 당뇨의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셨어야 됩니다. 물론 이분 열심히 하셨지요. 열심히 이제 계속 하셨지만은 2022년 6월 달에 C펩타이드의 수치가 4.44로 완전히 회복하고 나서 인슐린 분비도 몸에서 많이 되고 나니 이제 약간의 안도를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다가 올해 24년, 이게 전부 다 병원 자료입니다. 병원에 나온 데이터 자료니까 제가 뭘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이러한 병원 데이터와 혈액검사 자료, 이건 가려야 되겠다. 여기 뭐 내과 의원이라고 막 내과만 보여줘야 되겠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장이 있어요. 네 장이. 그래서 이게 이제 24년 6월 21일, 그러니까 한 4개월 됐나요? 7, 8, 9, 10, 그렇죠. 4개월 전에 다시 오셨어요. 4개월 전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됐느냐? 당화혈색소는 7.5였고 인슐린, 이 C펩타이드가 0.7로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상승, 다시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췌장의 기능, 베타세포가 한번 하락하면 재생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분을 통해서 벌써 두 번이 확인이 되잖아요. 재생이 되잖아요. 0.84에서 4.44 상승했잖아요. 재생했잖아요. 그런데 한 2년 후에 다시 0.7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어떻게 되느냐? 기대되시죠? 자, 0.7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년 됐어요. 2년 만에 이제 원래 D&D 하셨던 그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좀 벗어나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D&D를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려야지. 자, 여기 가려드릴게요. 여기는 자, 내과의원에서 나온 겁니다. 내과의원. 이게 이제 9월 23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중반이니까 D&D를 드시고 나서 다시 3개월. 3개월 후에 나온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지금 보면은 C펩타이드가 다시 상승을 해요. 0.7로 뚝 떨어졌던 게
1.68 올라갑니다. 당화혈색소도 6월 21일 날 7.5였어요. 7.5에서 6.5로 뚝 떨어집니다. 물론 이분은 약이나 주사 이런 부분을 싫어해서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를 아예 처음부터 맞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관리하시다가 DMD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 없이 하시다가 이 부분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몇 년은 돼요. 몇 년은 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만으로 식이요법만으로 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꼭 D&D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처럼 지금 다시 1.68로 인슐린 분비를 나타내는 췌장의 베타세포 재생 C펩타이드가 1.68로 올라갔고 이때는 인슐린 분비량이 3으로 아주 적정하게 3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 인슐린 저항성도 매우 낮아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낮아졌냐면 이게 아침 공복혈당이 재지지 않아서 계산을 못하겠는데 지금 보면은 당화혈색소가 6.5로 약 없이 7.5에서 떨어졌고 인슐린 분비량이 매우 적정선으로 3.0으로 나와 있고 췌장의 베타세포를 나타내는 C펩타이드의 수치가 1.68로 둘 다 정상이 된 거예요. 자,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또 이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이분은 특히 마른 당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D&D를 드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요새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아, 안 좋다. 살을 좀 안 빠지게 해주세요.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들 많이들 하십니다. 또 제가 사이 찐 사람들은 20kg까지 빠지도록 하게 있죠. 지금 D&D를 드시면서 최대 20kg까지 빠집니다. 그러나 거꾸로 아 나는 살이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시 또 전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지 않고 혈당이 관리가 되는 방법 그걸 또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고 싶은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좋고 살이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따로 분명히 저한테 개인 톡이나 전화를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자, 이와 같이 오늘의 60대 중반 마른 당뇨도 될 수 있다. C펩타이드가 제재 다시 상승하고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다시 정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 속의 당뇨지 우리가 뭐 갇혀설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상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시면 다시 또 정상으로 만들어 둘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D&D다. 여러분들이 한번 힘을 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